1월 1일부터 새로운 법안이 시행이 됩니다. 바로 고향사랑 기부제인데요. 서동영 의원께서 공동 발의를 하셨죠. 어떤 제도인가요? 예, 김승남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에 저희가 공동 발의를 했었는데요. 네. 그러니까 개인의 자발적 기부를 통해서 지방 재정을 확충하겠다 이런 거죠. 네. 그래서 그 기부를 한 사람에게 또 지역 특산품을 답례품으로 네. 주름으로써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네. 이걸 도모하는 것들입니다. 이게 우리 문재인 정부 대선 공약이었던 걸 이제 문재인 정부 내 법안을 통과시키고 이제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2008년도에 일본에서 고향세 제도가 시행이 됐었는데요. 네. 그걸 벤치마킹 그 아이디어를 가져온 제도입니다. 일본의 경우 기부금이 첫 해 850억 원 정도였다가 네. 2021년도에는 이게 8조를 넘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예, 지방 재정 확충에는 어쨌든 상당히 좀 성공적인 제도로 이렇게 정착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아직 고향사랑 기부제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 또 있을 텐데 한번 소개를 좀 해주신다면. 네. 추가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자면 이제 거주하는 주소지 이외의 지자체 1인당 연간 500만 원 이하의 일정 금액을 기부를 하게 되면 세액공제 혜택을 받고 또 답례품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기부 금액의 10만 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가 되고요. 10만 원을 넘어갈 경우에는 16.5%의 공제가 되고 기부한 금액에서 30% 이내에 답례품을 제공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좀 복잡한데 쉽게 말하면 10만 원을 기부하면 13만 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네, 겁니다. 네. 이제 세액공제 10만 원, 답례품 3만 원 이렇게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일단 저는 답례품 일단 눈에 띕니다. 네. 그런데 이제 저는 이제 광주에서 태어났고 지금도 이제 광주에서 살고 있는데 사실 광주 광역시에는 그 기부를 못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름은 지금 고향사랑 기부제입니다. 그래서 그 명칭이 그렇게 된 배경이 있을까요? 일단 이 제도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일본의 고향세를 벤치마킹한 건데요. 네. 이 고향사랑 기부제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 제도의 목적은 인구 소멸 지역의 재정 확충을 도모하고 그래서 또 한편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이래서 지역 공동체를 유지하자 좀 이런 거였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러한 목적 하에서 시작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경우도 처음에 시도를 해보니까 그 기부금의 1위, 기부금 모집을 했던 지자체 1위가 도쿄라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오히려 지방 소멸의 재정 확충을 위한 제도가 대도시를 살찌우는 이런 방식이었던 거여서 이제 우리도 좀 제도를 자신의 거주지 밖에 다른 지자체에 대해서만 기부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는 건데요. 네. 그럼 이게 그냥 고향 또는 고향사랑 뭐 이런 이야기 때문에 조금 헷갈리실 수는 있겠습니다만 제도의 본질적인 취지는 그런 데에 있기 때문에요. 네. 그걸 좀 이해하고 같이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네, 생각이 있습니다. 네, 임 교수님께서도 일본 쪽 공부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뭐 거기에 특별히 좀 보태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요. 명칭과 관련돼서 저는 이제 고향사랑기부제를 좀 명확하게 네. 이름을 좀 변경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좀 전에 서영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일본의 어떤 사례를 벤치마킹했기 때문에 지금 고향사랑 기부제라는 네.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사실 저희가 오해하기 쉽지 않습니까? 예. 고향에 직접 이게 기부하는 제도는 아니기 때문에 뭐 지역사랑 기부제라든지 뭐 이렇게 해서 좀 오해의 소지를 좀 줄였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은 좀 듭니다. 예. 그렇네요. 지역사랑 기부제. 네. 일본의 그러면 고향사랑 기부제? 일본의 명칭이 뭐였나요? 정확하게 일본은? 고향세? 고향납세제. 고향납세제였죠. 어떻게 서삼수 의원님께서도 그 전에 비슷한 일들을 좀 하셨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혹시 기억을 하면 되살려 보신다면요. 뭐 그렇게 거창한 일을 한 것은 없고요. 네. 제가 생각하는 그 고향 기부 제도는 인구 감소, 네. 지역 소멸 위기를 의식한 그런 선택의 저는 결과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어쨌든 대다수 국민들이 이 제도를 뉴스를 접하고 알았다고 네. 그런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그 제도의 취지를 좀 널리 좀 홍보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있고 또 그 취지에 동감하면은 고향에다가 주소를 두지 않는 그러니까 출향민들이 대다수 자기 출신 고향에다가 기부를 하기 때문에 네. 저는 이 명칭에 큰 그 뭐 잘못이 있다라고 네. 생각진 않습니다. 네. 뭐 보완을 하면 되니까 네. 취지만 잘 살려 나간다면은 지역 소멸 위기에 있는 또 인구 감소 위기에 있는 그런 그 일선 지자체에서는 큰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네.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정리하자면 이제
고향이 아니라 지역에, 내가 응원하고 싶은 지역에 기부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연고와 상관없이 자유롭게 기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아무래도 좋은 답례품이 있는 곳에 네. 좀 더 관심이 쏠리지 않을까 싶은데요. 아니죠. 고향에도 못하는 게 아니라 네. 고향에 자기 주소만 그렇죠. 없으면 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오해를 네. 네, 맞아요. 이 지정자들이 네. 받을 수 있으니까 네. 정리해 주시고 정확히 말씀하셔야 돼요. 네. 네. 정확히 말씀드리면 고향에도 기부할 수 있지만 지금 거주지에는 기부할 수 없다 네. 이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러면 답례품이 좋은 지역에 할지 아니면 내가 응원하고 싶은 지역에 할지 저희가 시청자분들께 먼저 물어봤어요. 네. 댓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답례품이 좋은 지역에 기부하겠다 하시면서 지역에 특산물을 준다면 기부도 하고 또 지역도 알 수 있고 다시 특산물을 주문하는 계기가 되고 의미가 있을 것 같다라는 의견이었고요. 다음 살펴볼게요. 내 마음에 드는 지역, 답례를 바라고 하는 건 기부가 아닙니다 라고 단호하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다음 살펴볼게요. 자기 고향이 아니라면 우리나라에 마음에 들 만큼 특색이 있는 지역이 많을지는 의문이다 하시면서 결국 답례품이 좋은 지역을 선택할 것 같다라는 의견이었고요. 네, 지역의 문화 유적 등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지역에 기부를 할 것 같다. 그러니까 지역 기반으로 기부를 할 것 같다라는 의견이었습니다. 세 분의 의견도 좀 궁금한데요. 교수님께서는 이제 인천 고향이라고 하셨는데 만약에 기부를 한다고 하면 내가 응원하고 싶은 지역과 또 답례품 좋은 답례품 주는 지역 어디를 선택하실 것 같으세요? 저 개인적으로는 당연히 답례품을 보고 하겠는데요. 지금 뭐 이게 댓글을 같은 걸 보게 되면 이게 목적이 좀 명확하게 정해져 있다면 거기에는 기부할 수 있다라는 의미인 것 같아요. 조금 전에도 뭐 어떤 뭐 보존이나 네. 이렇게 가치가 있는 데에는 충분히 기부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런 이제 기부금에 대한 어떤 지출 목적이 명확한 그런 경우에 대해서는 아마 그 해당 지역에 기부를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외에는 제가 보기에는 뭐 제가 경제학을 전공을 했으니까 이 소비자는 경제적인 이제 그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네. 그러면 답례품이 나에게 도움이 되는 그리고 전체적으로 내 소득에 도움이 되는 이런 지역을 선정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소동영 의원께서는 합리적인 나에게 도움되는 특산품, 답례품과 비교해서 내가 응원하고 싶은 지역 어디를 어떤 기준으로 선택하실 것 같으세요? 제 생각으로는 일반적으로는 자기 고향에 기부를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 같아요. 네. 네. 고향에 대한 소속감이 강하지 않으신 분들은 물론 또 답례품을 볼 수도 있고요. 그런데 이걸 조금 그 더 좀 달리 생각을 해보면 내 고향이 아니고 답례품이 특히 좋지 않다 하더라도 내가 이 도시에 이 지역에 좀 기부를 하고 싶다는 목적과 동기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면 그건 기부가 가능한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있지요. 네. 일본 사례가 그런 사례가 하나 있어요. 몬베츠시라고 그 홋카이도 북단부에 있는 인구 2만 정도 되는 아주 적은 도시인데요. 네. 여기가 전국 전체 그 기부금 1위, 전체 예산의 반 정도를 그 기부금으로 충당하고 있는데요. 근데 여기가 그 고향 출신 인사들이 많아서 기부금이 많은 게 아닙니다. 좀 그 내용을 살펴보면 도쿄 출신의 음악가 한 명이 몬베츠시를 방문하고요. 이 지역이 완전히 마음에 들었다는 네네. 거예요. 그러면서 그 몬베츠시의 명물 중에 하나가 오츠크해에서 내려오는 유빙, 떠다니는 얼음 예. 덩어리였는데 예. 이걸 이야기하면서 이 유빙을 보호하자, 기후위기를 대응하기 위해서 자연보호에 대한 그 캠페인을 시작을 했고 네. 이에 호응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이제 기부금을 냈다라는 거예요. 그런다고 하더라도 죄송합니다. 이제 좀 길어지면 안 되니까 몬베츠시 같은 경우는 인구 2만인데 살림살이의 절반을 기부금으로 네. 한다는 거는 정말 어떻게 보면 파격적이다라고 네. 할 수 있는, 네. 있는 그 정도 숫자네요. 네, 사실은. 네. 네. 서삼석 의원께서는 어떠신가요? 저는 가능하다면 일차적으로 제 고향에도 하고 싶죠. 그런데 네. 그게 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네. 저는 그 단체장을 한 10년 해봤는데요. 네. 사실 이 제도가 생기게 된 원인이 그 낙후적입니다. 네. 네. 그래서 우리 신안군과 같이 유사한 뭐 이렇게 옹진군이랄지 저 동해에로에 있는 울릉군이랄지 이런 데 좀 하고 싶어요. 네. 아, 네. 그리고 발전 가능성, 지속 가능성. 지역의 이미지, 뭐 또 아까 말씀이 나왔었는데 역사성, 뭐
이런 것도 좀 감안해서 저는 선택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네. 꼭 답례품만으로는 네. 움직이지는 않을 것 같아요. 울릉공원 같은 경우에는 한일 관계가 좀 안 좋아지거나 그럴 때는 그쪽으로 또 이렇게. 요즘 세상에 누가 답례품 보고 이런 좋은 제도, 이런 좋은 취지에 동참을 하겠습니까?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댓글 네. 보셨잖아요. 댓글 많은 시청자분들은 또 답례품을 또 보시기만 하더라고요. 네. 참고로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네. 설문조사를 또 진행을 한 걸 참고를 해봤더니요. 화면으로 좀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희망 기부 금액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해봤더니 3만 원 미만을 하겠다라는 의견이 가장 많더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이 5만 원에서 10만 원 미만이었고요. 다음 또 문항을 살펴보면 기부할 때 어떤 영향을 받냐, 이제 답례품 유무의 영향에 대해서 질문했더니 영향이 크다는 답변이 서 의원님 네. 영향이 크다는 답변이 49.3%였습니다. 그리고 기부금 활용에 대해서도 물어봤더니 고향사랑기부제의 목적에 맞게 인구 감소와 가족 형태 변화에 써야 한다라는 의견이 50% 이상으로 가장 많이 나왔습니다. 네.